나스트로비의 KQ 라이프 광큰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면서 나레이션을 찍어본 게한 3달, 4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우선 작년 2018년 10월 13일 제가 연구사 시험 뒤로 운동을 3개월 정도 휴직기를 가졌고요. 이제 지내던 곳도 춘천에서 충청북도 제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동을 할때 장소를 찾는 게 가장 시급했었고, 이제 세 달을 쉬었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이제 확인할 겸 가까운 헬스장을 찾다 보니까 강원도 원주 쪽에 한 왕복 40km 정도 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이클럽 멀티짐이라는 곳에 가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원래 기존 원RM이 110kg인데 벤치프레스가 수정 원RM을 100kg로 잡았어요. 그래서 기존 원RM의 한90% 정도로 잡아놓고 수정된 원RM의 85%를 가지고 5세트 3회 반복을 실시했습니다. 확실히 운동 수행 능력이 예전보다는 떨어진 것을 느끼긴 하는데, 무게를 낮추다 보니까 자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좌우 균형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복귀 1주차 영상은 찍지 않은 이유가 운동을 3개월을 쉬면서 어느 정도까지 수행 능력이 떨어졌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주차 때는 거의 몰아서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모, 데드리프트였죠. 그리고 OHP, 오버헤드 프레스, 그다음에 스쿼트. 이렇게 제 기존 원RM에 어느 정도 수행 능력까지 떨어지는지 확인을 했고, 확실히 근력이 준 거는 확실합니다. 3개월 동안 근력이 줄었었고, 다시 그거를 회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운동 복귀 2주차라는 타이틀을 걸었고요. 기존 원RM의 모든 세 종목을 80%에서 90% 정도의 수준으로 수정 원RM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5%부터 한달 훈련 사이클을 들어가도록 실시했습니다. 우선 견갑골을 벤치프레스에 정확히 고정을 시켜놓고 좌우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초점을 뒀고요. 운동 촬영은 우연히 강원도 원주 헬스장에서 만난, 이제 대학원 때 제가 축구 동아리 했을 때 후배를 만나서 그 후배가 촬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 85kg 3회 반복이고요. 기본적으로 3주차 영상도 있어요. 지금 이 3주차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주차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3주차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조 운동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스미스 머신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춘천에서는 이제 해머컬 머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주에서는 스미스 머신으로 대신했고, 다만 최대 정점 수축에서 2완까지 하나, 둘, 셋, 하나라는 숫자를 속으로 세면서 최대한 2완 수축에 초점을 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 30대 로서 운동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유튜브나 내 주변 지식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트레이너분도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해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추가 운동으로 행잉 레이즈를 실시했는데 거의 춘천에서도 매일 했죠. 근데 여기 헬스장 풀업바 위치가 많이 높은 듯합니다. 사실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어서 점프를 뛰어서 잡고 코어 단련 겸 마무리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나레이션이 오랜만이라서 좀 어색하고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달에 한 3, 4번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스모 데드리프트인데 기존 195kg 원RM에서 170kg으로 수정을 한 후에 85%인 145kg으로 5세트 3회 반복을 실시했고요. 그립은 스트랩 없이 얼터네이티브 그립으로 실시했습니다. 영상은 다만 첫 번째로 실시한 세트만 올렸고요. 점차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트로비에